여기만? 그러면 나 이제 없는데? 이거 또 집에 가서 왔다 갔다 하면 나오는 거야? 설마, 아. 차점 저만. 경찰서에 상담하자. 이놈 경찰은 뭐지할 말만 해. 마지막 다섯을 찾아야 되는데. 아, 술집 가야 되나, 진짜? 아, 술집에서 정보 안 나올 것 같은데? 사건이 난 것도 아니고? 지금 할 데가 없어, 진짜. 또 자동 이벤트인데, 적용이 안된 거야? 가자. 집에서 뭔가 나올지도 몰라. 직기는 밖에서 실종됐지만 집에서 나올지도 몰라. 우리 난로 같은데 죽여서 넣어 놓은 거지. 갔다 오자. 갔다 오자. 뭐야? 자네 모습 위험할 수도 있어. 허락만 해준다면 무사히 지킬 수 있을 텐데. 경고를 해줘야겠다. 아, 끝났다, 끝났다. 집으로 가면 시작인가 보다. 뭐 이렇게 만들었어. 야, 무슨. 지네 집. 아, 친구가 실종됐는데 지네 집 금고에서 단서를 찾아. 유언장이면 첫 번째 있던 단서인데 가장 처음에 나왔던 건데. 반복 플레이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얘네 집에? 시작하려면은?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 사건이거든요. 보자. 숨어서 한 걸로 중간에 숨겨진 건 없고, 그냥 무조건 시작하는 것 같은데. 여긴 장면이 없어요, 지금은. 그러면은, 주택가로 가자. 열렸을 수도 있어. 아니야. 아니야. 안 열렸어. 지금 왜 이러는 거야, 이 동네는. 볼튼거리 없어. 막다른 걸로 가자. 뒷길로 들어갈 수 있나 보자, 한번 더. 아휴. 집에서 한번 대화가 한번더 있고 그 다음에 이벤트 진행되나 보다. 중간에.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너무 절망적이야. 아, 제발. 끔찍해. 어떻게 해야 돼? 얘기해야 될 텐데. 얘기. 지킬 어딨어, 진짜. 일주. 금고 안에서 일주 동안 있었어. 다 봤다. 확인해 봐야겠다. 집에 있다는 거야? 이거야? 아, 이거네. 치킨에서 연락이 왔군. 한편으로 다행인데. 한편으로 물어봐야 될게 너무 많아. 터치를 해라. 좋아요. 오늘 밤 매출, 오늘 밤
많잖아. 내가 외출해 있는 동안 자네가 잠깐 왔었다고 풀이 전했네. 마침 내가 오늘 밤에 마찬을 열기로 했는데 자네도 오지 않겠는가? 자네 지구 옆에 지킬로부터. 이번 네 개고 이제 만찬회 하러 가면 되네. 가자. 또 대화가 없어서 뭐 그럼. 됐다. 배를 누르고 가야지. 폴. 가자. 이거 하기 너무 졸려. 지킬, 쟤? 지킬. 나머지는 다그 똑같은 사람들이고, 지킬이랑 대화하자. 너못 믿었고 생겼어. 내 친구 어떻선 이게 얼마 만인가. 내가 없어 잘해줬구만. 되게 젊어 보인다. 괜찮아 보여, 다행인데. 자네 왜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나? 다들 자네를 기다리고 있으니 거기 가서 대화 좀 편하게 하게나. 친구들이야 다. 좋아요. 한여도 있네. 한여랑 말할래. 말 걸지 마. 잠깐만. 이름이 썸머즈네? 지킬의 한여. 폴. 쟤네랑 대화하고 싶지 않은데? 딱 봐도 이거 잡몹들인데? 와인 한잔하자. 좋은 날인데 마시자고. 변호사님 괜찮으세요? 난 괜찮네. 별일 없다네. 그럼 무례하라는 거겠지. 양도증서 영어를 보니 좋아. 박사들만 있어. 다 대화해볼게요, 이제. 썸머즈부터 하죠. 게으름은 영혼의 독이다. 어떻게 이게 거리보다 여기 사람이 더 제일 많냐? 반만 닮았더라도 몇년 만인가? 오랜만일세. 한 번이나 초대할 줄 몰랐는데 말이야. 사업 잘돼서 무역에 손대고 있어. 새로운 영업을 한다고 하던데 총무했던 모습 아직 보이는 것 같다. 재산의 건강 능력까지 갖췄으니. 잘된 일이었어. 좋아요. 지킬. 뭐야? 대화 할 만큼 했다 이거구나. 자네 할 얘기가 있네. 유언장 말랬어. 나 같은 고유를 만나는 나름에서 포기했을 텐데. 저 과자 좀 가져오겠습니다. 체력이 딸리네요. 쌀과자랑 모나카. 나 같은 고유를 만나는 나름에서 포기했을 텐데. 포기하자고 신경 써주는데, 날 사이비과학자라 부르는 레니언, 그 정도만 해주면 좋을 텐데 말이야. 뭐에 대해 물어봐야 되지? 유언장에 대해서 물어보죠. 둘중 하나만 물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대화가 끝나고 시간 관계상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대화 그냥 잘라지겠죠? 신나게 말게 지킬. 유언장에 하이단 남자에 대해서 뭔가 알아냈으면 좋겠어. 그만하면 안 될까? 이름을 물어본 의미가 없잖아. 뭐야. 내가 하이드 뒷담 깔고 들었어. 쟤는 내 처지를 이해 못해.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어. 정말로. 난 믿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원래 이런 거 쌓아두면은 병 돼요. 좋은 친구를 생각해. 이런 나에게 자네 같은 친구가 있다면 정말 감사하네. 내가 어떤 상황이라 자네 믿는 걸 알고 있겠지. 그래, 이제 얘기 좀 해봐. 궁금하다.
나도 아이들 싫어해. 우주를 날 믿어주게 나. 이번엔 나에게 사적인 일인 만큼 신경 쓰지 모른 척 해주게. 아, 그럼 얘는 모르겠다, 솔직히 말하면. 오, 뭐, 한 번에. 승리하지 않았다. 더 모아야 된다. 하나만 더. 와, 많이 나왔다. 몸집이 크고 균형이 잘 잡혔으며 수염이 기르지 않은 50대 신사다. 이중인격은 아닌가 보네요. 확실히 확연하게 다르니까. 3 대여부는 노력과 미덕 그 자체로 이어져 있으며 유포한 가정에 태어나 지킬 박사는 부정한 성격뿐만 아니라 천부적인 재능도 갖췄다. 또한 평소에 학식과 덕망이 높아 높은 사람도 중요하다. 진짜 극과 극이네. 헨리 지킬 에드워드 하워드. 맨날 연년을 하나도 못 들었는데? 연년 지킬 어느 순간 친하면 원칙주의자다. 아, 저번에 나왔던 사진에 있던 걘가보다 헤스티 레니언. 턱을 보니까 지킬이 그 실험인 것 같은데, 그쵸? 딱 봐도 이렇게 가려진 거. 실험일지 나오는데. 보죠, 이제. 이제 나가면 되는 거야? 파티가 이러냐? 찝찝하게. 이거 가면 큰일 날것 같은데? 단약 부탁 하나 잡고 싶어. 불상에서, 아, 뭐야. 알겠네. 그러면은 진짜 뭐 협박당하거나 그런 거 아닌 것 같네. 불쌍해서 그렇다네요. 이 금화의 주인이 없다면 훔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나? 물론 내 앞에서 그런 말을 먹었다고 고해성사하는 건 아니라네. 그리고 광장에 있는 교회에 가서 하게나. 질문에 대답만 하면 돼. 과학 이론이나 용어를 써가며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잘하는 수준이 맞지 않은가? 대답해보게. 답을 기다리고 있겠어. 솔직하게 말하죠. 근데 대화 내용이 뭐였죠? 아무도 안 보는데 금화가 떨어져 있으면 훔쳐갈 건지 말 건지. 그럼 훔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가는 거 아니야? 당연히 가져가야지. 길에 돈 떨어져 있는데 안 죽어간 사람이 뭐 있어? 지갑이 떨어져 있으면 전 손 안 댑니다. 남의 물건 손대면은 손해가 더 많아요. 네, 쩐의 전쟁에서 돈 주었는데 돈뭐 번호를 다 외우고 있어가지고 뭐였더라 그 이름이 마동창인가? 뭐야? 왜였어? 너 오면 안될것 같은데 잠깐만. 지킬 죽었나 보구만.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됐나 보구만. 지킬 죽었던 뭐가 됐건 나한테 오네 막. 하, 관찰. 사건 수첩은 아직까지 활성화 안돼 있네요. 자, 대화하자. 유례 없던, 어우, 이제 얼굴이 있어. 얼굴이 있어, 이 형사! 저는 런던 경찰 소속의 뉴커먼 형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템스강 근처에서 벌어진 피해자 시신에서 변호사 이름이 적힌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에? 레니언 박사님이 병원에 가면 좀더 정보를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자자 잠깐만 잠깐만. 그분의 병원은 새벽에도 영업하기 때문에 급히 부검을 부탁드렸거든요.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일지도 모르니 조금 진정하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뭔 상황이야 이거는 진짜. 병원에 들렀다 가도록 하죠. 병원에 가야 된다. 템스강이 새로 열렸다 그러는 것 같은데 이동하겠습니다. 레니언의 병원. 친구는 의사고 자기는 변호사고 다른 한명 사업가야? 야
야, 인맥 대박이다. 자, 병원이 안 뜨는데? 잠깐만요. 내가 뭐 잘못 읽고 있었나? 병원 어디 있는 거지? 내 여기 이 동네에 있는 걸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건가? 주택가에 병원 있지 않을 텐데? 광장 있나? 어휴. 뭐야, 얘는 왜 이래? 병원 가야지, 왜 여기 있어? 병원역을, 아, 레니언의 집 여기구나. 아, 넓다 했어. 뭐나 까먹어야지. 아, 사자다, 사자. 이거 포켓몬 썬물에 나오는 아저씨 아니야? 썬물 아닌가? 썬물 아니구나. 몰라. 순나 떨려고 온게 아니야. 자네가 온 이유 물어봐도 될까? 사건이라고 일어났나? 시체 진료실에 있지. 시체는 진료실에 있다. 볼 생각은 마라. 누군지 알면 돼. 사건 누군지. 아, 따라오게나. 아, 얘를 그걸 모르고 있던 거야? 편지가 나왔던 거? 복잡하다. 복잡해. 아, 시체 보고 나왔네요? 끔찍하지 않나. 사람을 어떻게 이 모양으로. 물에 불어서 보기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완전 사이코패스처럼 죽여놨나 보네. 코와 턱의 모양을 알아볼 수 있겠더군. 누군데? 내 고객이었네. 뭐라고? 덴버스 커루경? 누구 여기? 형사에게 정보를 넘겨줘야겠어. 부디 커루경의 영혼의 안식이 있기를. 그 영혼의 안식이 있기를. 쟤도 별일 없었으면 하네. 뭐 어떻든 제발 조심하게. 친구밖에 없어. 살인사건의 피해자 덴버스 커루경은 대중에게 큰 존경을 받은 하원의원이다. 나 이거 끝까지 봐야 되나? 나 솔직히 말하면 진작에 한 시간 전에 끊어서 스타크래프트 보너리 좀 넘어갔어야 되는데? 큰일났네? 왜냐면은 궁금하잖아요. 끊을 수가 없잖아요, 이러면은. 운명처럼 돼버렸는데. 나또 다음에 뭐 하는지 하원 의원이 있는 곳으로 가면 돼. 집이 있는 곳으로. 그렇겠지? 경찰에 갈 수도 없고. 자, 의원의 집이 거리에 있을라나? 의원도 부자일 테니까 거리에 있을라나? 아니면은 뭐. 내가 가봐. 가고. 마부. 상관없고. 맛있다. 그러면은 뭐 어디로 가는 거지? 피해자가 누군지 알았고, 이거 상황상 뭐 지킬이나 뭐 그런 사람이겠지. 뭐 제2의 뭐 리퍼 같은 애가 나오지 않을 테니까 집으로 가야겠다. 이게 게임이 바로바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정신적으로 안정도 채워 그래야 되네. 가자. 뭐야? 잠깐만. 뭐야? 아, 여기서 죽었다 그랬지? 희생자 확인하고 오셨습니까? 얼굴이 망가져 알수 없었는데 알아보시겠습니까? 덴버스 커루경이십니다.
어우,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높은 사람이 막 죽을 수 있어? 죽을 수가 있나? 하늘을 막 데리고 다니지 않을까? 물어봐야 된다. 아, 나 따라온다. 경찰이 따라오면 안전하지. 잠깐만. 약식 과자 씨고. 너는 여기서 낚시를 하고 있냐? 사람이 하수구 쪽을 찾아봐야 될 텐데. 이거 뭐야? 하이드 지팡이 아니야? 브론즈 지팡이? 검은 지팡이? 그래. 짐작 가는 거는 있나요? 고급 물건을 쓴 친구를 알아서 말이죠. 그럼 아직까지 계속 물어봐야 돼. 셀리 터커. 아, 목격자구나. 실례합니다. 오, 그림 나온다. 괜찮아요? 혹시 간밤에 살인사가 목격하셨습니까? 괜찮으신가요? 따뜻한 술이라도 사고, 뭔 개소리죠, 이게? 보통 따뜻한 차라도 타오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길 한가운데서 지금 술을 사오겠다고? 뭐지? 아무튼 뭐 알았습니다. 내가 가서 가져와야 진짜? 잠깐만. 뭐야? 일단 말 걸어보자. 근데 뭐 가져와야 되는 것 같은데. 중간 게 없단 말이죠? 일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쟤도 뭐 갖다 주는 거 맞나 본데. 뭐야. 신분증도 없었다. 벼슬 이름 적힌 쪽지만 발견됐다. 다녀오시죠. 나한테 술 가져오라는 게 맞네. 당황스럽네, 진짜. 진짜 술 가져오는 거야? 아니, 지금까지 이런 내용이 없었잖아. 마을로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돌아가서 좀 시간이 지나면은,